10회요. 네, 10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조교가 지금 행복해 보이죠? 네. 다 여러분들처럼 힘든 수업을 반가요, 고수님들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제가 애정하는 민정조교, 지연조교와 함께 우리 고수님들에게 힘이 되고자 수능 D-Day 팩 응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수험생이 되어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 정말 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너무너무 이때까지 고생했다, 잘했다 격려해주시고 토닥토닥해주시고 나는 너무 소중히 해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100일이 남았잖아. 그래서 100일 동안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거든.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이 남은 힘을 짜내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이 수험생활이 끝나는 그날, 아 진짜 나 한 점 후회가 없어, 나 진짜 열심히 달렸어 라는 뿌듯한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 하루하루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열심히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화이팅! 그러면 우리 민정조교가 이제 수험생활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혹은 조금 더 힘들게 겪어봤을 거야. 네, 현실적이고 아주 진심 어린 조언 우리 응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은선생님께 응원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선생님 조교 김민정입니다. 일단 D-100일이라는 시간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달려온 것만으로도 정말 수고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100일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시를 할 때 100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막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00일이라는 시간에 아 내가 정말 바뀌어야겠다, 지금부터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 사랑하는 송고은 선생님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꼭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쌤 조교 3년째 하고 있는 조교 전지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또 고은쌤 수업 들은 것도 3년 차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재수를 하면서 열심히 하기도 했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수능은 결과가 좀 불확실한 시험이다 보니까 열심히 했어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에 가장 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이 한 만큼 무조건 그 결과가 따라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 감사합니다. 와, 올해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과 응원의 에너지를 드리고자 우리 조교들과 함께 기백 응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교들 말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간절한 만큼 원하는 결과 꼭 나올 거니까 믿어오셨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건강히 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 손님들 남은 기간 파이팅! 파이팅! 네, 수능 응원 영상에 이어서 하반기에 우리 사회문화 열심히 공부하는 고은 손님들을 위해서 선생님 하반기의 주요 교재들 언박싱 영상을 부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지금 개강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전공자의 이제 교재가 있어요. 선생님의 정말 공들인 너무너무 중요한 커리 중에 하나고 선생님 개념 이후에 가장 선생님 신경 쓰는 교재 커리 중에 하나입니다. 전공자의 엔제는 사실 고난도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제 문제집의 특성상 여기에는 기출은 하나도 없고 사실 연구소 자체 제작 문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300제가 넘는 문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교재가 되게 편한 게 보통 MZ 얘들아 해설지 되게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문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해설을 쉽게 볼 수 있게 좀 빠져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 교재는 진짜 선생님이 알차게 구성을 했어. 그래서 정말 해자스러운 교재인데 먼저 띵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개념의 띔과 동일한 구성이고 이번 6모 때 이제 갑자기 출제가 된 전지구적 처원의 문제까지 해서 총 29개 띔으로 한 바퀴 제대로 돌리는 올인원 강좌 교재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름방학 때 한 바퀴 진짜 제대로 화끈하게 한 바퀴를 돌리고 이제 실무에 좀 들어가시잖아. 정말 적합한, 알맞은 그러한 교재와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띔 1, 사회문화상과 자연의 특징기교 100% 한 문제 출제됐지. 우리 조교도 몇 번에 출제했지? 1번입니다. 1번에 몇 점짜리로? 2점짜리. 고정이 되어 있죠. 네. 100% 출제되는 그 주제를 보면은 일단 핵심 압축 개념이 어쨌든 들어가 있어. 왜냐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MZ 강의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습으로 맡기거나 수업 때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어쨌든 1회 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번 최근 2월 모의평가 분석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시문도 그리고 선지도 연구조사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풀 수 있게끔 여러 선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수능 완성 이것도 다 연구실에서 참고해서 만든 거야. 그냥 따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콘텐츠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따단 엄청 엄청 좋은 연구소 자체들과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들 유형들이 되게 다변화된 이유는 사회문화가 난도를 높이는 방식이 어떤 신박한 선지를 내는 게 아니라 유형을 다양하게 해서 타임어택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전형적인 유형도 있지만 학생 발표 유형이나 수행평가 유형, 카드 게임 유형, 뭐 여러 게임 유형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이 개념과 도표를 솔직히 이거는 한 바퀴 돌리고 들어오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선생님의 메인 비디오입니다. 여름방학 때 8주 동안 선생님하고 열심히 달리시는 성공자 NJ 강추드리고 너무너무 좋은 국어 콘텐츠도 있다는 점. 정말 해저스럽게 도표 문항이 무려 70문항이 넘게 들어갔어. 그것도 자체 제작으로. 그래서 이번 임무 분석이나 EBS 분석은 물론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체 제작으로 보면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독학을 하는 고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설지가 두꺼운 전문항 상세 해설지가 정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 여기까지가 끝이냐? 아니다. 맨 끝에 또 뭐 있다. 손꼽 모의고사 있다. 그래서 모의고사 2회분까지 마무리까지 확실한 진짜 올인원. 시선이 이런 것도 있니? 아니요. 없죠. 전공자인데 진짜 선생님이 자신있게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자인데가 끝나면 아무래도 우리가 실무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 민정이는 혹시 실무 사회문화 수능 볼 때 몇 회 정도 들어본 것 같아? 저는 D51부터 매일매일 그러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50회 정도. 못해도 50회 정도. 지연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과목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들었던 것 같고 모의고사는 선생님 주시는 거 다 봤던 것 같아요. 지연이 현역 때까지 합치면 못해도 150회 정도. 그런 식으로 사회문화는 여러 가지 실무를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사회모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기출을 물론 여러분들 20문제 세트 푸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이 전공자인지 수업 들어오시면 어떤 걸 풀어야 되는지 리스트업 말씀드리는데 기출을 푼다고 성적이 잘 나온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만 됩니다. 왜냐면 매년 문제가 업그레이드 되고 부모 때는 특히 난도가 확 올라가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은 진짜 진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진땀빼기야 타임어택 제대로 시간 아까 느끼게 하는 그러한 자체적 실무를 연습 많이 하고 거기 노출이 많이 될수록 수능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하반기 여러 가지 실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사실 용보 대비 2회분인데 이거는 부모나 수능 대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2회분 모의고사가 들어있고 고정 모의고사요. 이렇게 끝을 보면은 네 OMR 기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회 모의고사 들어있고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만져봐야죠 총. 선생님이 이제 배움이라는 출판사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출판사가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겨줄게 일반 그냥 겐지가 아니라 정말 좋은 퀄리티의 종이로 깔끔하게 이렇게 작사가 돼서 이 종이의 퀄리티는 물론이고 당연히 문제 퀄리티는 좀 좌절하죠. 최근 변화를 다 반영을 했고 EBS 변화까지 반영한 용모 대비 모입니다. 사실은 부모 대비나 수능 대비도 좋다. 자 그런데 이 2회분 특강 모의고사가 부모 대비로 또 곧 출시가 됩니다. 8월 중순쯤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것도 2회분이야. 거기에는 EBS 수능 완성까지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고임을 맡기까지 연습할 수 있게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선생님 파이널이 벌써 7월에 개시가 됐어요. 파이널은 몇 회지? 10회요. 네, 10회입니다. 1회 독을 할 수 있는 부가 콘텐츠인 사문예집 최종 점검표도 들어가 있어. 지금 업로드가 되는 중인데 1에서 5강까지는 1회 독을 제대로 하고 개념 플러스 도표 그리고 6강부터 해설 강의가 전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회분의 모의고사는 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래주머니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연습하면 부모나 수능에서 진땀 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어려운 실무에 연습을 해두면 부모 때 수능 때 그만큼 편안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회분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선생님이 올해는 총 여러분들에게 24회나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야. 그래서 기출에다가 선생님 실무까지 두면 무조건 70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고수님들이 연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그 정도 연습해야 괴물처럼 진화했다라는 선생님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렇게 조금 어려워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교재 언박싱까지 해봤어요. 정보자 엔제, 용모 대비 손금 모의고사, 파이널 시즌 1 모의고사. 또 뜨거운 여름 사이버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조교들 네. 지금 행복해 보이죠? 네. 다 여러분들처럼 힘든 수험 생활, 네. 고난 생활 다 겪고 지금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곧 이런 시간이 올 테니까 조금만 버텨보도록 합시다. 저는 온라인 수강생이었는데 선생님이 내시는 모의고사는 진짜 틀린 문제까지 아끼고 아껴서 여러 번 풀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는 10회차까지 제가 쭉쭉쭉 다 풀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수능에서 이제 2, 3수능 당시 텍스트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약간 수능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어? 지금 파이널 11회를 풀고 있는 기분인데? 라는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그런 기분마저 들 만큼 선생님의 이 모의고사가 많이 닮아있으니까 정말 많이 풀어보고 아껴서도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합시다. 다음 게스트에서 봐요. 안녕, 안녕!